마스 때로 만나 위치 최고 라마스 가운데 차상님 모시 더블이 신내림 불타는 이방 아 드디어 이제 결승 시간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유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자 스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양미라 씨가 자신이 이상형이다 그러면 남자 스타분들이 가요. 그러면 양미라 씨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스타분을 한 명 찍으면 돼요. 그래 나머지 분들이 남잖아요. 다시 또 자리로 돌아와서요 다른 스타분에게 또 갑니다. 다음 다음 진정씨 만약에 자신이 23번인데 다른 스타분들이 미라 씨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이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도 안 오면요?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려고 이 코너를 좀 힘겹게 지나고 나면 분명히 아픈 만큼 성숙해집니다. 만약에 부작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자매 결혼을 맺은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도저히 치료가 안 될 때는 거기 가서 또 이 전문의와 함께 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드리고요. 나오면 또 와요? 예? 나오면 또 와요? 나오면 또 다시 오지 않습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거기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고 네. 지금 두 번째 재도전입니다. 그 고비를 정말 힘겹게 뛰어넘어서 굳건히 살아남은 우리 김홍승도 있습니다. 카리스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현정 씨에게 쏘는 카리스마 눈빛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정 씨 단독으로 보내드리는 카리스마 하나, 둘, 셋!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요. 그리고요. 윤정수 정재용 군에게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제발, 제발 정수라도 그나마 재용이라도 정말 저분들 한 표가 정말 우리 현정 씨에게 큰 햇살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정수 군은 차는 어떤 차를 준비했습니까? 로즈힙티라고요. 로즈힙티. 지난주에 예, 양미라 씨가 제 머리를 가격했던 장미 이파리들을 모아서 말려서 차를 우려왔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문제의 장미꽃을 저희들이 네. 보겠습니다. 아! 이 장미꽃을 가지고 그 이파리를 말려서 네. 만든 로즈힙티 장미 차입니다. 나보기 어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자, 누군지 모르겠어. 누굴 쳐다봤을까요? 굉장히 예쁜 차잖아요. 네. 이건 뭐 어떤 차입니까? 망고티예요. 망고티? 네. 망고를 좋아해요? 열대 과일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런 열정을 담아서. 방송 외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다. 네. 어? 좀 알고 싶다라는 정말 여자 연예인 분이 이 중에 있습니까? 네. Yes, no. 있습니까? 오. 네. 노래 시작. 사랑을 시작할까요? 그대 곁엔 언제나. 이야. 가운데로 기집했을 때 오른쪽이었던 것 같아. 오른쪽이었던 것 같아요. 예? 왼쪽이었던.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너는 저 독서실 아니, 가던 길이었으면 저는... 얼른 가지 그래. 이 중간 쪽을. 이제 보려고 봤는데 예. 강호동 씨가 있어요. 야구 감독 같은 그런 예. 나를 스치는 사소한 바람도 그대가 함께라 행복 소중해진 거죠. 사랑하는 게 사랑을 받는 게 얼마나 벅찬 축복인지 그대 아니면 난 몰랐겠죠. 이런 내맘 알고 있나요? 세상에 가장 좋은 건 그대에게 다 주고 싶어. 이 뭐예요? 당장 이거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예. 쌍화차를 준비했어요. 이걸 계란이 웃겨요? 아니요. 아 계란 가지고 휴일에 강호동 개인기 하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계란.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 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찬송가 96장. 눈빛 하나 둘 셋. 아! 야 너 심하게 모르는 거 아니야? 야. 야. 아, 야. 미? 이거 어떤 팀입니까? 그 저는 민트 캐모마일 차라고요. 예. 피로 회복도 좋고 자기 전에 마시면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그게 아. 쌍화차예요.
치료해도 좋고 자기 전에 예. 마시면 굉장히 좋다. 예. 아줌마 가세요. 아줌마, 저희들 차 안 먹어요. 가요. 아줌마, 미역국 있어? 새벽비 소리에 홀로 깨었습니다. 창호지 문이 환하게 밝혀져 오는 시간. 그 빛이 좋았습니다. 어디선가 휘파람 새가 울기 시작합니다. 불빛은 사방에 떨어지며 그리운 당신 모습을 다 그려내고 있습니다. 맞아, 눈빛 하나, 둘, 셋! 오. 자, 우리 형수군은 녹차를 준비했어요. 네, 그린티. 뭐 암, 뭐 변비. 읊어보면 진짜 많아요. 좋은 몸에 좋은 진짜 좋은 차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거예요. 나 녹차는 잘 알겠고요. 시집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문학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가져왔어요. 김춘수 시인의 꽃을 위한 서시. 그러니까 김홍수, 김춘수 시인 이름도 비슷합니다, 그죠? 예. 이분이 김춘수 시인 아니죠? 아닙니다. 예예. 예. 예. 자, 맞네요. 예? 맞아. 시작.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 돌개바람이 되어 탑을 흔들다가 돌에까지 스미면 금이 될 것이다. 점점점점점.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여. 아,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여. 우리 태영군, 예. 지난주에 그런 꽃다발도 가져왔고요. 예. 나름대로 찻잔도 정말 재성이니까. 예? 정말 이렇게 어떻게 마셔요 이거는? 아, 이거 뭐 어디다 드죠? 아, 이거 민들레 씁니다. 민들레? 예. 아, 민들레는 그 변하지 않는. 그렇죠. 그죠? 뭔가 그 변하지 않는. 그렇죠. 변하지 않는. 예.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변하지. 어떤 시를 가져왔습니까? 자작시를 하나 준비했는데. 자작시. 솔직히 말하면 자작시는 아니고요. 예. 친구들이랑 합숙을 해서 예. 만든 겁니다. 아, 예. 일단 자작시로 밀어붙이기 바랍니다. 예. 자작시입니다. 아. 예. 자작시. 미근이 김태현. 하늘이 나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준다고 해도 당신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내게 준 축복,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날 봐! 좋은 곳이 만드는데. 신탄불이! 신탄불 불타는 이 밤! 자, 이제 최종 결정을 박정영에게 우리 남자 스타분들에게 네. 우리 경험이 한번 있으니까 네. 한번 와 달라고 빠른 끼에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한 주 동안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병도 고쳤고요. 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출발하세요! 정수 오빠 장난하지 마세요. 10 9 8 7 6 5 4 2 3 2 1 뒤를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뒤를 도세요. 예, 결론 난 거 아니에요. 일단 자리에 예. 일단 예. 일단 떨거지로 자 남자 스타분에게 바른 기회 30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와주세요. 많이 와주세요. 야, 많이 와주세요. 청청명령 날벼락. 사람 할 때 막 일로 와 그랬잖아요. 성시경 씨 보고 이상형이라고 아까. 얘네는 사람 써보 재수없어.
나는 이 사람과 이제 양가 부모님과 상견례를 가지겠다. 이 생각이 드시면 요 화랑이 곳을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어머, 어머, 어머! 야, 자신도 모르게 목을 확 던져버리네? 잠시만요. 아니에요. 남자분이 혼자 왔는데 남자분이 대짜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무튼 최고 기록 보유자인데 또 다른 신기록을 세울지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면 마지막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니까 마지막 한마디. 미라 형에게. 다른 사람을 만나도 네가 행복하길 바라. 와. 야. 와 박수. 야 이거 뭐? 이건 어? 4 3 2 1 자, 다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민아 형 자리로 가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더 뉴스 속보를 말씀드립니다. 오늘을 시점으로 해서 정재용, 양미라, 결별! 아니 한 주 더 하면 괜찮아 행복하길 바랄게. 부모님이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예, 좀 시간을 예, 시간을 둘러 시간을 두고 예. 우리 진짜 부모님이 좋아하시던데. 예? 그런 얘기. 아 지금 삐졌어요. 아니 농담. 하루 봤습니까? 농담 아니잖아. 진담이에요 우리... 그래요. 아, 그 너무 30초 기회 드리겠습니다. 많이 준다. 진짜 다 여섯 분 다 너무 멋있으시고요. 뭐 저는 진짜 다 이상형이니까 한 분만 와주신다면 진짜 감사할게요. 어디서 황금박쥐 웃음소리가 나지? 어디선가. 카운트다운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이런 장면이 지난주에 있었으면 지난주에 박기님 씨가 박기님 씨가 비보들이 오모 잠깐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 표정이었어요. 아니 혼자 게릴라 콘서트 하고 있어요. 예? 이제 모든 선택은 네. 민준 씨에게 달리는 거예요. 예? 유후 한번 해봐. 시작. 유후. 예. 아닙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온 이상 이제 돌아갈 수가 없고요. 낙장불입. 지금 저런 마음을 이제... 갖는 걸 봐서 말이죠. 예. 성신혁 씨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습니다. 동정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오. 자 일단 질문 한 분씩 기회를 네. 드릴게요. 흥수 씨요. 지난주에 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난주랑 왜 마음이 달라지셨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두 분 하는데 파트너도 됐죠? 예. 어떤 질문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호동 형을 좋아하는지 아 정말로 호동이 형을 좋아하는지 그게 궁금하다. 일단 어른이 먼저 물었으니까 대답하세요. 뭐라고 질문했었죠? 예. 지난주랑 예 지난주랑 마음이... 이번주랑 왜 마음이 달려 바뀌었냐요? 뭐랄까 잠깐 바깥바람 쐬고 왔다가 지난주는 잠시 그냥 바깥바람을 한번 쐬고 오는 기분으로 갔다 왔다. 자 이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강호동 오빠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시는지 그럼요. 자. 자, 안 되고요.
자, 나중에 농담이고요. 이게 농담이고요. 네. 자, 질문하세요. 네. 동정하시는 거예요? 자,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됐습니까? 네. 자, 눈빛. 자, 하나. 시작. 3. 2. 1. 그만해. 근데 계속 뜨고 있니? 시작. 3. 아, 이걸 받칩니다. 이거 눈빛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 받칩니다. 준비. 시. 안 가리면.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작. 3. 2. 1. 아, 마지막. 아, 마지막. 심하게 눈을 뜨신 것 같아요. 과연? 서민정! 지난주에 서러움을 그 사람 지금 떨어요. 아니 유일하게 저희 프로그램 오면서 진지하게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오시는 분 두 분 있습니다. 김홍수, 윤종수 손을 올려주시면 CD와 문학책을 그리고 자신의 이상형에게 기순잡입니다. 신시들 다가가세요. 예. 더 젊은 혈기가 너무 나온다. 우리 신경 씨는 참고로 나이가 20살인데요. 27까지 나이를 속였던 적도 있습니다. 예? 뭐라고요? 아, 이렇게 중간 커플 결정인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두 분은 양손을 들어주시고요. 시작! 5 4 고맙습니다. 야, 이겼나? 흥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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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신윤 씨로. 새로 마음껏 바로 이 정도는 워낙 민경장 맞죠? 이런 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정신 내가 언제 갔냐? 또 새로운 마음입니다. 자시면 저분은 자신의 머리를 자신이 이용해요. 나는 서민정에게 간 적이 없다. 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민정에게 간 적이 없어요. 어? 강연한 눈빛 하나 둘 셋 계속. 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민정 압니까? 없어. 서민정 알아. 몰라. 자, 이제 자리에 일어나주시고 서민정 뒤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0초 받을게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는 이렇게 뒷자리에 있어서 웃고 있었는데요. 여기 앉으니까 진짜 많이 떨리고요. 저한테 이렇게 와주신 분은 이 시간 이후로 밥값, 예. 식대, 예. 이런 거를 지금 해도 맞다. 오리고기를 먹으러 들어갔다가 김현정 씨를 만난 적 있습니다. 근데? 그때 김현정 씨가 저희 테이블에 계산을 해주고 나갔었습니다. 네, 여자분들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잠시만요. 네. 정신만! 근데 그 말이죠. 네. 제가 볼 때는 점심이었죠. 네. 그래요. 여자분들이 점심때까지만 정수군이랑 네. 놀아요. 그리고 밤에는 다른 사람들이 또 놀아요. 상렬오빠다. 자, 잠시만요. 이제 그랬었고요. 예. 이제? 예. 그렇지만 뭐? 흥수야, 조심해라. 조금 전에 그 기분 어땠습니까? 서민정 압니까? 모르겠습니다. 어? 서민정 여기 갔다 왔습니까? 안 갔습니다. 서민정 모르죠? 모르겠습니다. 김창렬 압니까? 이겼습니까? 좀 전에 어? DJ도 갑니까? DJ도 김창렬 압니까? 예, 압니다. 김창렬 무섭습니까? 자, 남자 스타분들 출발! 8 7 6 5 4 3 2 자, 왔어요, 왔어요. 자, 3초 동안 일단 눈빛입니다. 진지하게, 우리 정수 부르지만 진지합니다. 시작. 3 2
너무 좋아요, 진짜. 과연 내게 너무 키 큰 그녀가 될 건지. 5, 4, 3, 2, 1. 예,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현정, 윤정수 커플 축하합니다. 박수. 30초 발언 기다리겠습니다. 저 또 병원 가기 싫거든요.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왔어요. 출발하세요. 10, 9, 8, 7, 6, 5, 4, 3, 하나, 둘, 셋! 자, 일단. 개인적인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저번에요. 내 거 안 받았잖아요. 예. 근데 왜 오셨어요? 아, 오고 싶었습니다. 대단한 이유 없이 오고 싶다고 그럽니다. 예. 미라향 어이없는 표정으로 지금 내리 꼬라보고 있고요. 오빠 네가 행복해지길 바래. 아유. 어? 진짜 미라 행복하게. 눈물이 나네. 야, 이거 뭐야? 이건 그 미라 양을 아직도 못 잊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언제 못 잊겠다 그랬어요? 어?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미라 양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 미라 양 근데 조금 못 잊겠어요? 아니요. 조금? 아. 깨끗이 잊었어요? 아. 아니요. 자, 일단 눈빛 교환. 미라 양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으면 보런도가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일, 이, 오, 소리 삼. 소리 떨려. 수전증. 지긋지긋한 수전증. 아닌 것 같아. 아,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예. 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선택 안 해주셔도 돼요. 저는 원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너무 울가보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 얘기가 누군가를 의식해서 하는 얘기 같기도 합니다. 버림받고 싶어하는 걸 자초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미라 양이 아직 결정 못 내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미라 양이 어떻게 보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 재용군의 마음을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 확인을 해보고 아, 싶은 그런 그거였어요. 야, 예? 그거였어요. 그거였어요? 잠깐만요. 선택 안 하면 다시 되돌려서 또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죠. 아, 진작 얘기하지. 이번이 아니면 끝인 줄 알았잖아요. 방송에서 보면 진짜 비참하단 말이에요. 장난이야. 됐어. 이 방송 다 전파탕으로 나갔어 지금. 네가 나간 전파탕 회수해 올 거야? 아무튼 미라 양은 정말 한번 이렇게 재용이 오빠 마음을 진실로 이렇게 한번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네. 진심입니까? 어머님을 굴고 맹세합니까? 저 아까 작가 언니한테도 얘기했어요. 맹세합니다. 자, 일단 뭐 그렇지만 재용 씨는 이미 왔고요. 재웅 씨 눈빛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 시작. 3. 아까 조금 틀린데 우리 민경 양이 그렇지만 찬스다. 내가 잡겠다. 아니면 그냥 돌려 보내주겠다. 이거 모르죠. 민경 씨에게. 사랑은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 정시입니다. 3. 2. 1. 반년. 나에 대해서 알 거야 다들. 사람 그만 괴롭히고 다들. 내가 생각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지금 한 번도 출발 안 하셨던 분이 태영군 B. 출발 하세요. 아, 재영군. 아, 재영군.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뭐 그건 모르죠. 예.
생원 예. 형수 예. 뭐 별다른 방법 있습니까? 저기 뭐 별다른 예. 한모양 예? 뒤를 돌아보세요. 다들 왜 그래? 와, 오늘 진짜 뜨거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뒤로 빠지고. 뒤로 빠지고. 아, 괜찮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니 맘대로 해 괜찮아. 야, 여기 있어. 나 가난 여기 있어. 왜? 왜? 내가 바깥 파는데 불만 있어? 빼놔도 됩니다. 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아 왜 뚫었어? 아, 흔들리지 않고 기대됐잖아. 나 다 갔다 저번주 갔다 왔잖아, 다 씨. 저요? 그래. 아니, 오늘 안 움직였어요, 상구 씨. 저번주에 안 움직였어요. 그랬어요? 아, 씨. 야. 저 눈빛으로 나 이렇게 애걸을 했지. 그러나 속았어. 아, 바깥 바람 좋더라고요. 그런 게 마른 자리야? 3초 눈빛 교환 드리겠습니다. 준비. 저쪽에서부터 오죠? 저는 아까 3초. 9초째예요, 9초째. 시작. 3, 2, 1. 나 할 수 있어. 시작! 3, 2, 1. 아, 카리스마에서 부드러움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비가 지난주 영표 클럽에서 빠져나오려고 지금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 3, 2, 1. 그만. 아. 붙여주세요. 예? 그냥 한 2양 주는 거 붙여주세요. 자, 이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정신 못 차렸나 봐. 다 좋아. 예? 선물. 뭐라고요? 선물 갖고 올게요. 선물요? 네. 인정합니다. 선물. 저 지난주부터 자꾸 그런 거 하네요. 잠시만요. 왜? 가만히 보니까 우리 클럽 멤버들이 거기 다 앉아있구나. 웬 케이크입니까? 저기 제가 카페에서 예. 컴퓨터 검색하다가 예. 그 여기 황보씨 카페 가입을 했는데 예. 메일이 날라왔더라고요. 8월 16일 날 생일이셨다고. 인터넷 거기서 황보양 메일까지 들어가서 예. 황보양 개인 야, 저 집착이다, 야. 사이트까지 들어가서 생일까지 알아내죠, 그죠? 너 스토커? 그래서 케이크까지 준비를 했는데 아니 초감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황보양이 선택을 안 해주신다면 그리고 광호동 우리 넥상 클럽에 환영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태웅은 정말 너무나도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입비는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2만 원 절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케이크로 저희 대신해 주죠. 네? 이 케이크로 먼저 먹고 우리 먹고 갑시다. 자, 준비. 2, 1. 야. 어머, 태양 커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표 클럽에 쇼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오케이, 박자 넣고 박자가 댄스 댄스 그렇지 뭔가 있습니다 형들은. 자, 두 분은 야 형수야 형수야. 자, 좋습니다. 야, 공교롭게도 미라랑 우리 재영문이랑 같은 라인에 앉았고요. B 정아 가수고요. 형수 민경 다시 만나는. 다시 만나는 그때 그 시절입니다. 다시 만나는 아픔. 바람기에 여자분들 10초씩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0초씩. 이 상황에선 비굴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발 와주세요. 1m 제발 와주세요. 자, 10초.
덥다. 병원 가기 싫어. 병원 가기 싫어요. 같이 파트너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파트너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알아? 안 했습니다. 남자분 출발하세요. 아 일단 기승전. 잠시만요. 자, 네 앞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 보세요. 병원은 민경아 어디입니까? 처음 나왔다 안, 예? 안 됐잖아요. 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자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분이에요. 오~ 예? 아니 예예 원래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나네요. 예? 와 최고네. 전 요번에는 올 줄 알았어요. 어? 잠깐만요. 아직도 못 잊고 있어요. 아니 이제 이번 일로 깨끗이 잊었어요. 아주 이만큼도 내가 앞으로 커플하면 내가 양밀이다. 내가 생선이야 생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남녀가 만나가지고 좋을 때 이게 커플이고 좋을 때 부부지. 어디 딴 데 가봐. 그렇게 게임 못하는데 받아주나. 눈빛 교환 3초 있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멋지네요. 자, 책을 들어주시고요. 5, 4, 3. 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한 분씩 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선택을 받고도 이렇게 기분이 씁쓸한 건 또 처음이네요. 그렇잖아요. 민경장도 지금 있는데. 나 여기 뼈를 부수려고. 그 심한 바로 준비. 5, 4, 3, 2, 1. 김원석, 박정아 새로운 뉴 커플 축하합니다. 자, 예. 미라 행복해야 돼. 지금 돼.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해야 될 의식은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출발하세요. 갑니다. 예. 그럼요. 그럼 가고 말고요. 가야지요. 가야지요. 예. 이 기나긴 시간을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서로 의지하고 예. 아, 예, 그럼요, 예. 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요. 그렇지만 속은 아주 천진난만한 우리 재홍 씨입니다.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아까 양미라 씨 때문에 일부러 선택을 안 하신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저번에 나왔을 때 오빠가 양미라 씨를 선택하셨고요. 그게 대한 보복이었고요. 보복성이 좀 있었네 보니까. 두 번째는 두 사람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조금 그때와는 분위기가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죠? 네. 자, 최종 그치. 시간 5초를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정재영, 민경 커플 축하합니다. 양미라, 비, 서민정, 성시경, 김현정, 윤정수, 박정아, 김항수, 김민경, 정재영, 황보, 김태현 축하합니다. 신터보리! 신나는 토리, 불타는 이 밤! 탄생되기 위한 짜릿한 사랑 주의보 강호동의 천생연분 신터부리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밤 다음 주 불꽃 튀는 활약을 기대해 주십시오.